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1891년 한양 물가 알아보기. 120년 전 물가는 어땠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. 첫 번째, 냉면. 한양 현재 8,000원. 두 번째, 국밥. 5에서 6점. 현재 4,000원에서 4,800원. 세 번째, 부조금. 열량 현재 8만원. 네 번째, 가마꾼. 2냥 2전에서 9냥. 현재 19,200원에서 72,000원. 다섯 번째, 도미 10마리. 51냥. 현재 408,000원. 여섯 번째, 술값. 4에서 5전. 현재 3,200원에서 4,000원. 일곱 번째, 두루마기 세탁. 6냥. 현재 48,000원. 여덟 번째, 쌀 한 섬. 215냥. 현재 172만원. 80kg 한 가마니 기준으로 76만 4천원. 아홉 번째, 밭을 간 품삯. 2냥. 현재 16,000원. 열 번째, 관상 보는 것. 5냥. 현재 4만원. 열한 번째, 이자. 월 3푼 선이자. 연리 36%에 해당. 좀 충격적인 게 쌀 한 섬에 현재 값어치로 172만원 정도인데 밭을 갈아줘 품삯이 만원밖에 안 되는 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네요. 그때 그 당시에는 쌀값이 정말 그쵸. 대단했던 거죠. 지금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쌀이 아니었으니까. 오늘은 재미로 120년 전 물가를 한번 알아봤잖아요. 앞으로 120년 후에는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또 달라질지 너무 궁금해지네요. 그때까지 살고 싶지만 안 되겠죠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또 신기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